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.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26일 발의합니다. 오늘의 1부 뉴스입니다.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 검찰은 특가법상 뇌물, 조세포탈, 특경법상 횡령, 국고손실, 직권남용,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했습니다.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자신의 혐의에 대해 대부분 부인하고 있는 데다 증거 조작을 주장하고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. 또 종범인 김백준 전 비서관이 구속된 만큼 법적 형평성 측면에서도 구속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.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6일 개헌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 실시라는 대선 공약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담겼습니다. 문 대통령은 여야가 합의해 개헌안을 마련한다면 이를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혀 국회 논의를 촉구했습니다. 1분입니다.